버터 버터. 어, 아미 여러분들께 돌아왔습니다. 버터 버터. 버터라는 신곡을 가지고 돌아온 만큼 컴백 카운트다운은 영상에서 요리 관련한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팬분들이 많았다는데요. 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네, 역시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 뮤직비디오 공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 맞춤 토스트를 저희 방탄소년단이 지금부터 빠르게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재료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팀으로 이제 뭐 이게 팀이 나눠진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팀 하시죠,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한 단계씩 아미 여러분들을 위한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와. 네, 사실 팀 정하는 시간 또 따로 있고요. 네, 아미 여러분들도 뭐 저희를 따라서 뮤직비디오 감상 전에 뭐 드실 거라도 저희가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시간을 저희가 또 드린 거고요. 가지고 제가, 네, 제가 또 이진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진은 이렇게 또 앉아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MC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두 팀의 토스트를 드리고 제가 공정한 평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신선한 조합을 한번 짜봐야 되니까 밝은 머리 팀. 그리고 밝은 머리 팀, 어두운 머리 팀이요? 어두운 머리 팀. 밝은 머리 팀과 어두운 머리 팀으로 형, 갑니다. 그렇네. 아, 이렇게 하다고? 알명 어머.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나눌 수가 있네. 노랑 머리, 버터 머리 팀과 어두운 머리 팀입니다. 아, 뭔가 신선하긴 하네요. 이미, 이미 사실 저희는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네. 버터 할 딱 준비가 머리로 버터 돼 있는 거. 맞아, 머리가 이제 니까을 하고 있죠. 네. 너무 투머치예요, 늦게예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팀별로 요리를 할 때 나머지 멤버들은 아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신곡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면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자, BC랑 지민씨가 열심히 작업하시는 동안 저희는 질문에 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 버터를 처음 듣고 든 느낌을 이모티콘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아, 그걸 어떻게... 표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신 표정을 한번 딱 지금 카메라 보고 딱. 오, 아주 달콤하고 느끼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슈가씨 한번 보여주시죠. 저요? 아주 귀여운 버터 같은 표정이에요. 남준씨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놀라운 표정이에요. 자, 홉씨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깜짝 놀라는 표정입니다. 네. B씨도 표정을 한번 깔끔하게 보여주시죠. 와우, 너무 깔끔하고. 지민 씨도 표정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색한 표정 비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신곡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동안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주셨는데, B씨랑 지민 씨 두 분이 어떻게, 왜 이런 색의 잼을 발랐는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 단순합니다. 제가 딸기잼을 좋아해요. 딸기잼을 좋아해서. 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버터와 딸기잼을 합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저희가 또 버터를 들고 왔으니까 버터는 저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딸기잼은 항상 빵의 바탕이 되는 아미를 의미합니다. 오. 아미야 버터, 아미야 BTS 클라스. 좋은 클라스인 것 같아요. 아, 자, 관계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건데. 자, 일단 두 분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해주셨으니까 베이스를 잘 깔았어요, 또 두 분이. 그래서 또 이제 다음 타자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하죠. 가시죠. 그러면 바로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자,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버터를 좀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정국 씨, 세이홉 씨가 이번에 버터로 모양을 만들어 내줄 건데요. 네. 얼마나 이쁘게 모양을 내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홉 씨. 혹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세요. 재엽 씨 혹시 뭐 각오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버터를 만드는데 뭐 각오감이라 그냥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일에 이렇게 다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예쁘게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버터? 열정적으로 예쁘게 얹어보겠다. 정국 씨. 네. 무슨 혹시 각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 버터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 사랑이 얼마나 담기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네. 두 분이 만드시는 동안 또 저희는 돌아가면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죠. 네, 해주세요. 이번 신곱 버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일곱 글자로 얘기한다면 슈가씨부터 한번 해주시죠. 버터 노래 왕조화. 버터 노래 왕조화. 왕조타. 아, 노래에 좋아요.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노래에 집중. 이번에 퍼포먼스지만 아무래도 이제 딱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오는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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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감동 있어야지. B씨 일곱 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시죠. 자 떠나, 자 떠나, 푸른 바다. 오케이, 푸른 바다로 떠나는 버터.
아,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드라이브송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건 맞죠. 예, 힘들지 않아요. 남주 씨. 저는 김김민정박김전이요. 아, 김김정박민박정. 무슨 의미죠? 바로 김석진, 김남준,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이죠. 와, 너무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7명을 다 주목해야 된다. 되게 참신한 답변인 것 같아요. 모든 멤버를 주목해달라. 아, 모든 멤버를 주목해달라. 자, 지민 씨. 버터 정말 우리의 끝. 버터 정말 우리의. 버터 정말 우리의. 와, 이거는 보라의 다음에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가 아니에요. 우리 애예요, 애. 아이. 사랑. 사랑 애자를 넣어서. 버터 정말 우리의 사랑. 아, 우리 사랑. 아, 오케이. 청국 씨, 재욱 씨도 일곱 글자 어떻게 해보실 건가요, 말 건가요? 간단하죠. 버터, 버터, 버터. 버터, 좋아하시다. 자, 다음 정국 씨. 저요? 기권하겠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와, 정확히 일곱 글자예요. 네. 정확히 일곱 글자입니다. 자. 아니, 그, 홉씨랑 이제 정국씨가 또 이제 버터로 이제 이렇게 모양을 내주셨는데, 네. 뭐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것도 굉장히 심오하죠. 철학적인데요? 굉장히 심오하고. 네네. 되게 뭔가 이 미술 작품 형태를. 그냥 입으신 것 같은데요? 그 세계는 뭘 뜻하나요? 예? 네? 그 세계는 뭘 뜻해요? 이 세계요. 와, 철학적이야. 굉장한 세계예요. 제가 여의 말고 아 제가 설명드릴게요. 3 게임입니다. 여기 굉장한 월드. 여기 이 토스에 저희의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아, 세계로 세계를 네. 구현하셨군요. 세계로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바닥에 깔린 게 지금 아미와 저의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3명 같다. 3명. 이 세계는 저희 팀. 이 세계는 이 우리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세계는 하트다. 세계를 먹어버리겠다. 오케이. 버터 세계를 세계를 버터 세계로 표현했다. 오케이. 정신. 네. 자, 저쪽 팀의 말을 응용해서 이게 빨간색이지 아미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죠. 그 중심에 네. 하트 버터가 있습니다. 하트 버터. 하트 버터. 그거 혹시 옛날 그 정국 씨 그 만들었던 그 뭐냐 고구마 그거처럼 이렇게 뒤집으면 그거 안 떨어집니까? 도전? 도전. 도전. 떨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하지 말죠. 카메라 쪽으로 해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자, 이거 태용 씨가 한번 보여준다고 합니다. 태용 씨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 보십시오. 다시. 와, 야, 쩐다.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이제 슈가랑 남준 씨만 또 남았는데요. 그럼요. 슈가 씨, 읽어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이 나왔습니다. 뭐죠? 뭐냐 하면 저랑 RMC가 아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희가 한땀한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으로 말이죠. 오케이, 렛츠고. 자,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적어주시고요. 슈가 씨, RMC 메시지 진정성도 이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1등하면 뭐 주나요? 1등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포가 막힌 를 드립니다. 자, 이거 쓰시는 동안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의 마음을 버터처럼 녹여버릴 수 있는 나만의 매력 어필을 한 동작으로 보여준다면 재욱 씨부터 어떻게 보여주시죠?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하트 살짝 식상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지민 씨. 아, 원래 처음부터 임팩트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나중에 멤버들이 힘들어. 뒷사람을 배려해줬다. 네. 오케이, 사실 오케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매력은 사실 이제 성숙하기 전 저희의 모습들에선 볼 수 없었던 매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던 그런 포즈를 제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매력 어필. 네, 매력 어필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번 버터가 저는 이거 스포하는 거거든요. 아, 저거 있지. 네, 스포하는 거예요. 네, 스포였습니다. 네, 자, 정국 씨도 어떻게 몸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아까 방금 지민이 형의 동작을 응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꾸 응용하세요. 왜 귀 막고 있을 때는 안 하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몸으로 더 표현하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 뭐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으로. 윤기 씨와 남주 씨. 네. 어떻게 글을 써서 표현을 했는지 한번 자 보시죠.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오하다. 이거 그냥 이 형은
테테 대박이라고 썼습니다. 버터 대박입니다. 버터 대박. 테테 대박. 아주 기가 막혔네요. 버터. 버터 대박. 아, 버터 대박. 살짝 식상하긴 한데, 이런 식상한 문구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BTS. 저는 다른 걸 봅니다. 자, 해석해드릴게요. 버터 세 개. 버터 세 개를 표현했습니다. 아, 버터 세 개였어요? 버터 사랑이가 아니고? 버터 사랑이로 바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아, 이게 딱 이게 이거죠. BTS를 적은 것은 아미가 저희한테 이번 곡으로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케이. 버터 아주 섹시.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그냥 심오한 쪽에 의견이 살짝 뭐 기울이는데 뭐 윤기 씨 조금 더 혹시 수정할 거 없으십니까? 수정이라기보다는 네.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 퍼포먼스 참을 수가 없네요. 어디 이해돼? 자, 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방탄소년단이 아미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함을 달래줄 쿡방 아닌 좀 쿡방을 해봤는데 우리 진 형이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저는 뭐 전체적으로 드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뭐 솔직히 손맛이 아니요 먹고 싶진 않고요. 아니, 앉아서 편하게 했는데 당연히 먹겠죠. 아유, 먹고 싶진 않고요. 자, 시식. 자, 둘 중에 하나 맛있는 거 봐. 어? 잡숴 봐. 사랑해. 자, 그러면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맛은 있을걸? 아니죠. 아, 제가 빵 끝부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빵 끝부분 잘라드리겠습니다. 잘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싶으셨나? 자, 야, 안쪽 남았다. 자, 먹자. 들어간다. 와, CF 찐 줄 알았어요. 야. 먹는 척 쪘다. 아, 먹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만든 버터 토스트를 만들어봤는데 판단은 아미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역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쳤으니까 저는 모두가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다들 잘 만들었어요. 좋은 MC예요. 그동안 뭐 아미 여러분들도 다 준비해 오셨겠죠. 이 먹을 거 들고 오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뭐 토스트나 버터가 뭐 이렇게 들어간 음식들을 준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뮤비 감상만 남았는데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네,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기 전 슬슬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한번 맞아볼까요? 버터라는 곡의 정체가 무엇일지 아미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신곡 콘텐츠들이 정말 다 예측을 빗나가셨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거 못하는데? 다들 잘 못 찾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클립부터 뮤직비디오 티셔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거듭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제는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니까 기대해도 좋으시고 신곡에 대해 때로는 부드러움, 때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신나는 서버송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서 많이들 헷갈리셨을 텐데 놀랍게도 정말 이 모든 게 이 곡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버터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저희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 지금 만나보시죠. Let's go. 자, 그럼 아미 여러분들도 함께 카운트다운 한번 외쳐볼까요?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신나.